자, 기본 연습 문제 1번. 1번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우함수 기함수 제가 또 우함수 기함수 그죠? 함수 1학년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그 2번을 보게 되면은 주기가 나오는데 주기 함수. 자, 이렇게 해서 주중에 다시 그이 함수에 대해서 좀더좀 디테일한 거를 따로 강의를 마련할게요. 어렵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fx는 sin x죠. 자, sin x 특징이 하나 있죠. sin x가 있는데 sin x 자체는 원점 대칭이죠. 자, 이걸 갖다 기함수로 합니다, 원래. 저 기억나죠? 그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려면은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이것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gx 같은 경우에는 g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잖아요. 이는 우함수가 되고 y축 대칭이 되잖아요. 자, 이건 또 고등수학 필수 공식. 그 파트 있죠? 제 교재 편찬하는데 그 부분에 다시 주중에 이번 주 일요일 전에 빨리 그 강의를 할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자, 근데 사인이죠. 사인에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은 그죠? f 마이너스 t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또 사인 x죠, 그죠? 요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또 t 나옵니다. 자, 뭡니까? 그 기함수가 되어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얘를 보게 되면 f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코사인이니까, 그죠? f 그냥 gx와 똑같잖아요.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죠, 그죠?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으니까 이건 우함수. 그래서 y축 대칭 됩니다. y축에 대한 대칭인 거, 니언. 이것을 보게 되면은 g f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은 g 마이너스 되고 f x 이렇게 되죠. 근데 g는 코사인 쪽이니까 그죠? 그대로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이렇게 바로 돼버리죠.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 이것도 됩니다, 그죠? 리얼 g 이거는 그대로 그냥 gx 이럴 테니까 y축 대칭 되죠, 우함수. 그래서 니언 디귿 리얼이 됩니다. 자, 2번. 자, 별표 내기합시다.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전문 시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 여름 많이 들었죠. 0, p 금액이 2p 주기 p 주기 p 3p 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X 값 하면은, 뭡니까? 바로 여기가 쭉 나갔죠. 이거 이게 있어서 있는 거. 나갔죠. 여기 대입하는 거 보면 여기 X 플러스 P만큼 건너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P일 거고, X 플러스 3P일 거잖아요. 다 갔죠. 값이 FX랑, fx 플러스 p, fx 플러스 2p 짜리 됩니다, 그죠? fx 플러스 3p 짜리 나가봐요. 자, 보니까 다 똑같죠? 값이 p, 2p, 3p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봐요, 정수 곱하기 지금 주기 p 주기죠. 정수 곱하기 주기를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fx 플러스 2를 예를 들게 되면은, 요 보게 되면은, 이 x 플러스 2 이거 자체는 알수 없어요. fx 곱하기 만약에 1이라 하면 정수가 요2 맞죠? 그죠? 그것도 되죠. 그런데 이것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무법적이니까 이면 그냥 주기가 1인 거예요. 같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 자, 그러면은 또 정수 곱하기 주기 따라서 x 플러스 만약에 3이 묻죠. 정수 3으로 이루는 거라면은 주기가 뭡니까? 3분의 2일 수도 있어요. 다 뒤에 있는 거다 주기입니다, 이거. 이게 맞춰갖고 이때 굉장히 주기가 많아요. 이거 주기가 2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가 2가 아니라는 뜻이 반드시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그죠? 1을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주기가 1이잖아요. 주기. 이게 주기거든요. 이 경우는 이게 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뜻은. 꼭 주기가 2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1번 보게 되면은, 주기로 가면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잖아요. 그죠? 사인이니까. 그럼 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4에다가 뭐를 곱해갖고 2가 돼야 되잖아요. 2가 되는 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2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없죠? 이 정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기가 안 되겠죠? 4라는 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2분을 보게 되면은, 파이분의 2파이죠? 2죠? 2일 때는, 1딱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기가 2인 거네, 그죠? 되잖아요. 성립해죠. 3일 때는, 3번, 3일 때고. 3번이는 2파이분의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이죠, 그죠? 그럼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주기가 1인 게 나와요. 이 주기가 됩니다. 주기 1. 1대잖아요. 4번을 보게 되면은 코사인이죠. 4파이분의 2파이는 2분의 1 되죠. 그러면 2분의 1딱 적고 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기가 뭡니까? 2분의 1이죠. 주기. 다 주기입니다. 주기. 그 다음 5번. 5번을 보게 되면 탄젠트니까 파이분의 8파이죠. 그죠? 그러면 8 되죠. 8 적어 놓고, 8파이분의 파이죠. 죄송합니다. 8파이분의 파이죠. 8파이분의 파이. 그럼 이거는 8분의 1이잖아요. 그죠? 8분의 1 적어 놓고 일단은 뭐 곱하면 됩니까? 16을 곱하면 되죠. 그렇게 성립되잖아요. 그죠? 그럼 2가 되니까. 그럼 이때 주기는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이 포함 뜻은 이 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이것만 봐도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그죠? 그죠?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8분의 1일 수도 있다. 계속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3번. sin 파이 x. 그럼 주기를 구해봅시다. 파이분의 2파이는 2가 되네.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간격이 2라는 소리죠. 2면은 여기가 딱 반이니까 1 되죠, 1. 여기 1 되는 1. 그죠? 1이니까, 이거 지금 알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베타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것을 표현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같잖아요, 그죠? 같죠? 뭡니까? 1에서 알파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감마. 감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어디서 2, 2잖아요. 2에서 알파만큼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f 알파는 그대로 두고 베타는
1-알파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는 자, 사라지고 F 3 플러스 알파죠. 근데 이거 주기가 2잖아요. 그죠? 2. 2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가 2니까 알파고 그다음에 F 1 플러스 알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는 여기겠죠? 여기. 여기 되죠, 여기. 그죠? 자, 간 모양을 보세요. 요만큼 가고 요만큼 뒤에 간거 똑같죠? 그 길이 각만큼은. 그죠? 이게 뭐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래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4번.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 이것도 뭐 별표 4개 해야 될것 같네요. 중요한 게 지금 나오네, 지금 이거 이 부분. x축으로 몇 배? 이거 어렵죠,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설명하라고 1번 봅시다. 주기는 파이다. 주기는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죠, 그죠? 틀렸고. f파이를 넣으면은 2 탄젠트. 파이를 넣으면 3파이, 2파이 되죠. 더하기 1. 자, 0 되잖아요, 그죠? 1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없잖아요. 탄젠트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그죠? 최대값, 최소값 없잖아요. 그죠? 없죠? 자, 4번. 자, 이게 문제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fx, fex, f, 3x를 예를 들기 위해서 fx는 x제곱을 할게요. 요거는 그러면 2x를 넣게 되면 4x제곱 되죠. 요거는 9x제곱. 이것도 또한 제가 필수 공식 문제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지금은 여기 맞춰서 설명할게요. 자, x제곱을 그리게 되면은 1일 때, 자, 1이죠, 그죠? 1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x제곱. 4x제곱입니까? 1일 때 4죠?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4가 되려면은, 여기는 2일 때죠, 2일 때. 2일 때 4잖아요, 그죠? 맞죠? 자, 보세요. 지금 요만큼인데, 그죠? 간격이 요만큼으로 됐죠? 자, 원래 이만큼 간격인데, 그래서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줄어들어 버렸죠? 줄어들었죠, 그죠? 축소됐죠? 자, 그러면은 좀 느낌을 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일 때 얼마입니까? 9죠?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자, 9가 되려면은 얘는 뭐 돼야 됩니까? 3 돼야 돼요, 3. 원래는 3동갈인데 이해 보세요. 3동갈인데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에서 1만큼이 3분의 1 줄어들어 버렸죠. 3분의 1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뭐 y축 기준으로 해갖고, 즉 x축 방향으로, 그죠? 보면은 x축 방향으로 원래는 이제 방향 이쪽으로 해야 됐다, 그죠? 세 개짜리가 하나로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x축 방향으로 하면은 3분의 1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 3x 대비했잖아요. x 대신에. 여기 대신에 3x를 넣었죠. 뭐라고? 이것의 기준이라고. 뭐라고? 3분의, x축 방향 3분의 1배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축소된 개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더, 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걸 생각하시면은 그냥 쉬워요. 그죠? 그려보면은. 그죠? 그려놓고, y축 방향으로 두 배 하고, x축과 y축 방향으로, 팽이동했네. 그죠? 일단은, 옳은 것을 생각이 틀렸습니다. 2 탄젠트 x, 3x의 그래프를, 자, 요거는, 고쳐본 말이죠. 2 탄젠트 3으로 묶으면은,
x-3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죠. 2탄젠트 3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팽 이동합시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문제 5번. 사인이네요. 그죠? 주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은 파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b분의 b는 0보다 크니까 b분의 이 파이가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2 나오네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a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a는 그럼 2네. a가 0보다 크니까 2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콤마 0 3분의 파이 콤마 0 지나가잖아요. 요걸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0은 a는 2고 사인 b가 2고 2 x니까 x 대신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 사인 자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c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죠. 뭐로 바꾸면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3분의 2 파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c 되죠. 자 요 파이잖아요. 그죠? 일단 2 사인 자 이 마이너스라 하기 전에 3분의 파이 플러스 c를 먼저 적어야 되겠네. 요렇게 바꿉시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를 무조건 적어놓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파이에서 조금 빼게 되면 이사분면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0이니까 sin 3분의 파이 플러스 c는 0. 그죠? 그리고 0하고 파이 사이가 c가 그러면은 3분의 파이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3분의 파이 더하기 c를 하게 되면은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이러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되는 거는, 이 사이에서 이 사인이 0 되는 거는 0, 파이, 파이가 안 했죠? 0하고 뭐 파이 쭉쭉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파이, 3파이 나오는데 포함되는 건 파이네.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파이가 되면 되네. 그러면 c는 넘어가면은 3분의 2파이가 되네. 그죠? 그래서 우리 구하자는 거는 여기다 오면은 파이 분의 9 곱하기 2 곱하기 b b 어디 갔노? 여기 있죠. b 2 곱하기 c 3분의 2 파이.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3는 8 3 24가 되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고 그냥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는 뭐 제로 되잖아요. 어차피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제로 되는 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제로 되는 거는 뭐 0 파이 뭐 2파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3파이. 그리고 C는 이라게 되면은 C는 합시다. 자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왼쪽으로 다 봐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파이 파이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좀 더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부터 어차피 0하고 파이 사니까 3분의 2파이 됩니다. 이게 되게 쉽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6번 코사인 3분의 32파이 자 봅시다. 코사인 3분의 32파이는 코사인 10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됩니까? 3분의 32 맞죠? 그죠? 그대로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그대로 적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대로 적어놓고 이사분이니까 x 좌표값이 음수니까 음수 코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41파이는 사인 6파이 더하기 663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자는 그대로 사인 6분의 1파이를 적어놓고 2사분이니까 y좌표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죠? 사인 60도는 2분의 1. 자, 탄젠트. 자, 이거는 바로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탄젠트 4분의 45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걸 고치게 되면은, 자, 이거 고칩시다. 는, 탄젠트 4분의 10. 4분의 10? 4분의 10 합시다. 좀 헷갈리니까. 4분의 10파이. 더하기, 4분의 10 하면 안 되고, 10파이 해야지. 4분의 10이 아니고. 10파이죠. 자, 10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는 탄젠트 4분의 5파이가 되고, 자, 저것은 탄젠트 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 되죠. 그럼 일단 탄젠트 4분의 1파이를 적어놔요. 적어놓고, 요거 3, 4분면이잖아요. 3, 4분면일 때는 코사인 사인 갖고 왜 플러스 되죠. 그래서 1 되네요. 1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처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 사라지고, 그대로 1. 그래서 답은 1이 되네요. 2번, 6의 2번. 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탄젠트 180도. 이거는 뭡니까? 180도는 코사인 180분의 사인 180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180은 얼마 돼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지만, 사인 180도는 뭐 0이 되죠? 자, 1은 좀 잘 안 되면은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맞잖아요. 코사인은. 그죠? 사인은 예를 들고 0. 됐죠? 0이죠? 0.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천천히. 자, 그러면은, 여기 탄젠트 179도. 자, 탄젠트 179도 한번 봅시다. 탄젠트 이거는 180도 빼기 1도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건 탄젠트 1도를 적죠. 일단은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 2사분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짝을 이루죠. 이거랑. 그죠? 0 돼버리네. 탄젠트 1도 마이너스 탄젠트 1도. 그 다음에 탄젠트 178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탄젠트 180도 마이너스 2도 되었고, 자,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2도가 되죠. 짝을 이루죠. 00 되네. 그래서 1이 되죠. 탄젠트 1도 더하기 탄젠트 179도 0 돼버리고, 두 번째, 탄젠트 2도 더하기 탄젠트 178도 0 되죠? 쭉,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해갖고 180도가 되면 0이 되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89쯤 오면은 180이 되려면은 더하기 탄젠트 81도입니까? 91도입니까? 91도. 91도 하면, 맞죠? 110, 180 되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90은 딸랑 혼자 남네. 맞습니까? 탄젠트 90도 딸랑 혼자 남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잖아요. 여기, 희한하네. 요 하나 빠뜨렸네. 탄젠트 90도 없네. 그렇지. 그죠? 이렇게 되네. 0이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 다 0 돼버리네. 그죠? 좀 더 0이잖아요. 0, 0, 0. 이게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이게 90도. 그래서 0이 됩니다. 7번. 이거 별표합시다. 이 문제는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인 선분. 자, 원을 보면은,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선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자, 보조선.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이거죠.
자, AB가 1이랬죠?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이죠, 그죠?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보이죠? 90도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이 베타는 하면 되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죠? 그러면, 사인, 베타 대신에 넣읍시다.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무조건 코사인 2알파 적어놓고 생각해야 되죠. 2분의 파에서 조금 뺐다 생각하면 되니까 플러스죠. 1 잡으면 되잖아요. 자, 코사인 2알파를 구하면 됩니다. 코사인 2알파는 이거네. 코사인 2알파는 AB분의 그죠? AB분의 AC죠. AB가, 맞죠? AB가 얼마입니까? 1이죠. 1분의 AC. 그러면 AC 답 1번이네요. 8번. Y는 A sin EX 플러스 E.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딱 보자마자. sin EX를 T라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sin T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y는 a, sin t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이건 뭐 됩니까? sin t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이거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 sin t가, 맞죠? sin ex를 t 됐죠, 참. t죠. 요것도 지우고. t 플러스 2는 항상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t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양수를 했잖아요. 양수. 그럼 이거는, 이거 보면 at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양수니까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죠? 그 최대값이 4래. 최소값이 2고.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1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넣게 되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가 되고 값이 1을 넣게 되면은 3a 더하기 b가 되네,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4. 그럼 이게 4고 이게 2네. 됐습니까? 그럼 이두 개를 빼면 되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는 2, 3a 더하기 b는 4니까 이렇게 빼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a는 1. a는 1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b는 1 되죠. 그래서 a 빼기 b, 1 빼기 1이죠. 0 되죠. 답 3번입니다. 자, 9번.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일단 변형을 해봅시다. 3. 일단 코사인으로 일단 바꾸고 생각하죠.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제곱 x니까, 보고 생각할 필요 없네. 그냥 제곱이니까, 그죠? 그냥 코사인 제곱 x.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자, 요거는 무조건 6 sin x 적어놔야 되죠. 파이니까. sin x 적어놓고 파이에서 조금 됐으니까 3, 4분면은 sin y 값이 y 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5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sin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sin 제곱 x 마이너스 6 sin 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sin 제곱 x 마이너스 6 sin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sin x를 t로 합시다. sin x를 t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0에서 2분의 파이. 어디입니까? 0에서 1까지죠. 그죠?
T, 아, 여기다 합시다. 0 이상 1 이하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바꾸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자, 그럼 이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는 T 마이너스 3에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은 3일 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범위는 근데 0에서 1 사이니까 0 되고 1 되겠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최대값 m 되게 되죠. m 0을 넣게 되면은 9, 4가 되죠. 0, 9, 4 맞죠. 1 넣으면은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줄까? 아, 이렇게. m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m.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5가 됩니다. 이렇게. 10번. 요 파이 코사인 x 보이죠? 파이 코사인 x는 t라면은 코사인 x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죠? 요 포함이죠? 포함이고, 요 포함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니까. 범위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죠? 마이너스 1하고 1,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고, 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파이 코사인 x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이상 t가 파이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파이니까 파이 t죠, t참. 파이 코사인 x를 t로 뒀잖아요. 사인 t는 1이죠. 그럼 사인 t는 1이니까 t가 뭐가 되면 됩니까? t가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1 되는 거는 2분의 파이죠. 그죠? 2분의 파이 하면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는 2분의 파이. 그러므로 t가 파이 코사인 x 했잖아요. 그죠?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자, 1 되고, 그러면 코사인 x는 2분의 1 되죠? 코사인 x는 2분의 1 되고, 그다음 또 그려야죠. 0 들어가고, 2파이 1 되니까 그래프가 코사인이죠? 코사인이니까 요리 되죠. 이렇게 되죠. 2분의 1. 1. 그러면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이면은 여기 되죠. 이게 뭐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3분의 파이고, 그다음 모양 요 모양 이리 가니까 요리 가져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딱 들이 여기는 그러면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가 되죠. 3분의 5파이. 풀어라 했으니까 답은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입니다. 11번. 이거 범위는 이렇게 볼수 있어. 마이너스 1 이상 2 코사인 x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코사인 x 2분의 1 이하가 되네. 뭐 이제부터는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죠? 많이 삐뚤다. 뭐 그래도 양해 바랍니다. 뭐 이렇게 0하고 2파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코사인 x 아이고 좀 그렇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0하고 2파이 안 들어갑니다. 0안 들어가고 2파이도 안 들어가는 범위, 그죠? 그러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사이잖아요, 그죠? 포함해갖고. 그러면은 찾는 거는 우리 요거
요거네, 그죠? 그럼 1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딱 해갖고 2분의 1 되니까 코사인이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되죠. 3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이 요리 왔기 때문에 요리 되는 거죠. 요리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파이에서 그죠? 요리 딱 하고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간 거잖아요.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벌써 답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리 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쭉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잖아요. 그죠? 3분의 4파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하고 어디에서 2파이에서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왔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다 였으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되죠. 4분의 d는 반의 제곱 코사인 제곱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를 t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자 1이 되고 코사인이니까 자 1이 되죠, 그죠? 근데 포함이 안 되죠, 그죠? 0하고 2파이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일단 되는데 1은 들어가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네, 그죠? 1은 안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가 되고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그러면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0보다 크고 t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시타의 범위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t는 다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t는 코사인 시타죠. 0보다 크고 코사인 시타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시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0하고 시타가 2파이 사이. 이 되고 0하고 1 사이입니다. 0하고 1 사이 때문에 0 1이죠, 그죠? 1. 요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이 쭉 가고 여기. 그 다음에 1이 가고 1이. 됐잖아요, 그죠? 0하고 1 사이. 그러면은 답은 0보다 크고 2분의 자 코사인 시타 시타가 맞죠? 2분의 파이 보셨다. 이게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자 1이 되죠? 1이 되고 그다음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되고 그다음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시타가 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13번. 자, 요거는 별표 3개 합시다.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 fx 합시다. 두근 사이에 뭐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면은 두근 사이에 뭐 1. 그럼 요거 f1이 있으려면은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f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을 넣으면은 2 플러스 3 사인 시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시타로 고칠게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로 고치고 더하기 1 이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 사인 제곱 시타 그다음에 플러스 3 사인 시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1 2 1 1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사인 시타 플러스 1
2사시타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사인시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그려봅시다. 0 들어가죠. 0 들어가고 뭐랄까? 사인 그래프는 저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눈 못 났나? 그죠?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네. 그럼 포함이 안 되니까 그죠? 요리 되고 여기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나?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 마이너스 1. 궁이 뚫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됐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먼저 구해냈죠? 요거, 2분의 1 되는 걸 먼저 해냈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인? 여기 2분의 1.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계통이죠, 그죠? 요리 요리 가니까 요 같죠 그죠? 그럼 1이 가니까 이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죠. 6분의 7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어차피 여기는 2분의 3 파이고 범위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6분의 7 파이에서 시타 2분의 3 파이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네. 6분의 11파이죠. 그러면 시타가 6분의 11파이가 되네요. 실전 연습 문제 1번 봅시다. 자 이거 뭐 별표 적용도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게 조금 이제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생소하죠. 별표 한 3개 정도. 자 이거 1도 아닙니다. 1이죠. 2고 3. 즉 무슨 뜻이냐면은 사인 파이라면 이 파이 있죠. 파이는 3.14이 쭉 나가자는 거죠.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좀 그래프를 그려보기는 좀 직관하기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 자, 눈치 챘겠죠? 파이 같은 경우는 약입니다. 3.14 표시할게요. 됐죠? 그럼 여기 2분의 파이는 뭐 될 것 같아요? 2분의 파이는 2분의 3.14잖아요. 약입니다. 약. 그러면은 약 2는 2, 1점, 그 다음에 1은 2, 2, 5, 12, 70, 1.57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 딱, 이거 4분의 파이죠. 그죠? 4분의 파이는 4분의 3.1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472, 28, 48, 32, 0.78.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0.78보다 1 같은 경우는 그죠? 0.78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60도는 따질 필요 없고 30도는 따질 필요 없고 여기 6분의 파이나 그래서 여기에 3분의 파이만 해봅시다. 3분의 파이는 이거 3분의 파이는 3분의 3.14잖아요. 그죠? 그러면 1.04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질러합니다. 공사.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일단 그리면은, 좀 인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인식으로 가고. 그러면 1, 사인 1 같은 경우는 어디 사이였습니까? 이 사이에 있겠네. 1.04니까 여기.
요사이 존재하죠, 그죠? 그쵸? 요사이에 존재합니다. 값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쭉,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죠? 3분의 2파이가 되죠. 여기는 3분의 2파입니다. 3분의 2파이는 그러면 3분의 3.14라고 되면 6.28 되죠. 그죠? 그러면 2.07, 07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네. 2분의 파이가 1.57이잖아요. 그죠? 사인 2는. 이 사이에 있네. 사인 2는, 그죠? 여기 되죠? 사인 1은 요 사이에 있고. 값이. 됐죠? 1.57하고 2.07이니까.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쭉 읽고 보면은, 이거는 4분의 파이 거꾸로 가니까, 파이에서 빼야 되죠. 그러면 4분의 3파이 되죠. 그죠? 4분의 3파이는 4분의 3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은 33분의 9.424는 428, 4312, 4520, 2.35. 2.35 되죠? 2.35. 그러면은 3.14, 3은 요 사이에 있네. 되죠? 자, 누가 제일 큽니까? 값이 사인 2가 제일 크죠? 사인 2, 그죠? 그 다음에 사인 1이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사인 3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어느 물레방아의 반지름의 길이는 2m. 그리고 물레방아 둘레 위의 한 지점을 A라 하면, 둘레 지점 A가 있네. A의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는 5m. 물레방아 지점 A와 물레방아의 중심을 이은 반지름이 지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출발해 최고 높이를 향해 돌아갈 때, 이런 자리,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이래갖고, 지면. 그리고 물레방아의 중심과 이어서 반지름이 지면과 평행한 이 상태에 출발할. 자, 이수 출발. 자, 이수 출발. 됐죠? 그리고 최고 높이를 향해 간다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최고 높이는 뭐이 지점 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2죠. 2m고. 최고 높이를 5래. 5면은 여기 이렇게는 지름은 4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1 되겠네. 그죠? 5m에서 여기까지. X분 후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y. 이렇게 된다고. 이제 됐죠. 그죠?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한 바퀴 도는데 10분. 주기가 10이네, 이거. 주기는 10이에요. 그죠? 주기가 10이고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10이니까 요 b분의 2파이, b는 양수니까 그냥 b분의 2파이는 12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10분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고 b는 5분의 파이가 돼야 돼. 5분의 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최댓값, 그러니까 높이 최댓값 a 플러스 d죠. 여기서 a 플러스 d는 얼마입니까? a 플러스 d는 5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얼마죠? 1이죠. 여기 올 때잖아요. a가, 그죠? 여기 a 올 때잖아요. 그죠? 여기 a 올 때가 최고 높이고 여기가 1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은 2d는 6, d는 3 되고 3을 이렇게 넣으면은 a는 2 됐죠. 그죠? 그러면은 y는 a 2 사인 b는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 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됩니다. 됐죠? 자, 이 점은 알수 있죠? 어디 점입니까?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요리 갈 때, 그죠?
이게 몇분 걸립니까? 이게 4분의 1이 줬다, 그죠? 한 바퀴에 1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바퀴면은 4분의 10이겠네. 10분 걸리고 2분의 5분 걸리겠네죠? 2분의 5분 만에 5회 이래잖아요, 그죠? 이게 5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딱 오면, 그죠? 여기 딱 오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합시다. 여기라고 하면 되지? y가 5는 이래야죠? 5는, 5m 지점 이럴 때는 2 사인 5분의 파이 곱하기 x가 2분의 5분 만에 도착하죠, 그죠? 그게 더 다르니까. 플러스 c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2. 그러면 1. 자, 됐죠? 그러면은 1은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죠. 2분의 파이니까, 그죠?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c라 해놓고, 사인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c라면 2, 4분면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그죠? 그대로 딱 되겠네요, 그죠? 되고, 그러면은 c의 범위가 0 이상 파이 미만이니까 0이 되는 부분은, 1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c에 몰라갖고 c는 0밖에 없네, 그죠? 그죠? 그래서 c는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a는 여기 2죠. b 플러스, 그 다음에 b. b는 5분의 파이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d는 3. 그러면 5 더하기 5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내기 합시다. 아주 이런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모는 중이시지. 그래갖고, 뭐, 만나는 거. 조금 자세히 그려야 돼요, 이런 거. 모는 중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뚝 치고. 이런 문제 좀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양수인 그리니까 결국은 이건 거죠. y는 코사인 파이 x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7분의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이 양수인 근이면 되잖아요, x 값이, 그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x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죠. 그럼 2가 되죠. 2가 되면 되죠, 그죠? 자, 코사인 파이 x는 일단은 주기가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좀 이렇게 될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하면 여기 2.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여기가 4. 아이고, 모자란다, 그죠? 왜냐면 요거 보면은 x가 7 되면 1 되잖아요, 그죠? 이거 x가 7일 때 y는 1 되잖아요.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그렇고 여기가 7 되네, 그죠? 까지 오죠, 그죠? 근데 좀더 그래야 되네. 아이고. 응? 자, 여기까지 한번 될까요? 8. 됐죠? 주기가 2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y는 7분의 x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7,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0,0. 이제 요걸 지나야 되죠. 그래, 쭉 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거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여기 한 군데만 양수를 했으니까, 근이. 양수, 그죠? 대충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일곱 군데 맞죠? 양수인 근의 개수. 그래서 일곱 개입니다. 자, 4번. 별표 4개 합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어렵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자, 이게 탄젠트 4제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 제곱엑셀 t로 돼야 된다.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제곱엑셀이니까, 뭐, 제곱되고 툭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좀 더 0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t는 0 이상입니다, 의미가.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이 0 이상 되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이 0 이상일 때 완전제곱수로 고쳐보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잖아요. 그죠? t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꼭지점이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1 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첫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t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래 되고 지금 여기가 2분의 a일 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게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1인데 2분의 a가 0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됐죠. 2분의 a가 0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0 이상일 때 t는 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저 그래프 s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때의 최대값. 그죠? 최대값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t가 0 이상이고 그리고 이때 최대값. 승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립해야 되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요것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 0 이상이면 항상 0 이상 되잖아요. 그 뜻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 되고 a 제곱이 4 이하가 되고 마이너스 2 이상 a가 2 이하가 됩니다. 그죠? 됐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 됩니까? 요거는 a가 0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요거는 0 이상이고 a가 2 이하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그려져 있고 꼭지점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a가 이거는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 범위가 뭐죠? 우리가 0 이상일 때만 따지잖아요. 그죠? 0 이상일 때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고 필요 없죠? 그러면 t가 0일 때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네. 그죠? 그죠? t가 0일 때. 자, 이따 대입합시다. 0을 넣으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1
자, 항상 1이니까 뭐 어차피 빅모드 크니까 이거 영이상 맞잖아요. 승립하죠. 그죠? 그래서 t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범위에서는 그냥 승립합니다. 그러면 이둘 관계, 이거 0 이상 2 이하하고 0 미만하고 이둘 관계는 뭡니까? 오와 조와 또는. 그래서 최종 답은, 최종 답이야지. 최종 a의 범위는 다 합쳐야 되니까 0부터 작은부터 다 들어가니까 a가 2 이하라고 되는 거예요. 2 이하. 그리고 a의 최대값을 그렸죠? 그래서 a는 2가, 최대값은 2가 된 거죠. 최대값. a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